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AI 종합지 AI 넷에서 올라온 글로벌 미래 보고서 20.0입니다. 20권을 발간했다는 소리고, 글로벌 미래 보고서 20.0은 한글판으로는 세계 미래 보고서에서 원본이 지금 9월 달에 대부분 나오고요. 한글판은 지금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11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여 년간 매년 지금 원본과 제가 편집한 한글본 해서 세계미래보고서라고 나옵니다. 다음판은 2025, 2035 이렇게 세계미래보고서로 나올 거예요. 교보에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원본인 글로벌 미래 보고서 20.0, 이번에는 뭐가 실렸나 좀 보면요. 일단, 인류의 진로를 밝히는 500페이지 보고서다. 무진장 두꺼운 거죠. 미래 도전과 주로 문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앉기만 앉으면 문제만 이야기해요. 요것도, 요놈도 죽일놈, 저놈도 죽일놈, 요것도 문제요, 저것도 문제. 절대로 해외에서는 그런 게안 통합니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예 말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문제는 짧게 1% 이야기하고 99% 대안,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계 미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미래 지수도 이야기하고 인공 일반 지능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이제 2050년에 로봇,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을,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한국 이름은 유엔 미래 포럼이고요. 500페이지 분량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롬 글렌이 주도를 해서 4,500명이 쓴 책이다.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4,500명의 각 지부에 여러 사람들이 대표를 해서 쓴 겁니다. 이게 미래 예측서인데, 미래 예측서는 미국 사람들만 쓴 것은 100% 틀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미래가 틀리죠. 아주 가난한 아프리카에, 그죠? 그 데이터도 들어가야 되고, 중국의 데이터, 인도의 데이터, 한국의 데이터가 다 합쳐져야 글로벌 미래 예측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77개국의 대표단, 저는 한국 대표고, 그죠? 한국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미래 보고서가 지금 출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요. 4,500명의 미래학자, 전문가, 그리고 각 분야에 1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들만, 요건 요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됩니다. 저건 저렇게. 이렇게 해서 주로 인공지능, 합성 생물학, synthetic biology라고 그래요. 합성 생물학. 에너지는 우리가 SWB로 갑니다. 솔라, 배터리, 그죠? 그리고 윈드, 이렇게 갑니다. 물 부족, 식량은 뭐 어떻게 해야 되며, 로봇 공학이 나오면 사람은 뭐 하고 살아야 되고, 미래 일자리는 테러리즘은 기후변화는 인구 감소죠, 전부. 전 세계가. 그리고 세계 윤리까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 키르 칸이 지금 현재 유엔 총회 의장입니다. 유엔 총회가 9월마다 열리고, 의장이 각국을 대표하여서, 그죠? 나온 사람들 중에 의장이 한 사람 선출이 되어, 그래서 유엔 총회 의장 협의회라는 게 있고요. 그 사람이 이제 사무총장인데, 제한 키르 칸은 유엔이 미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보고서 20.0은 시기에 적절하고 아주 비전이 보이는 출판물이다. 세계 지도자 의사결정권자는 반드시 읽어야 한다라고 추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미래 지수 2035는 국내 총생산 대신에 진보를 측정하는 지표로, 이제 미래 지수가 높으면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많다, 이런 거죠. 주로 교육을 보고 빈곤 감소, 영아 사망률, 물뭐 이렇게 건강
수명 연장, 인터넷 보급률 등등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매년 500페이지 정도의 인류의 미래를 한 10년에서 뭐한 4, 5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런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자, State of the Future 20.0 이렇게 제목으로 가고요. 한국에서는 미래 보고서 20.0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는 거는 없고, 세계 미래 보고서, 제가 발간하는 세계 미래 보고서에 절반 이상은 제가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제롬 글렌이 미래 보고서 20.0에서 나온 것들을 간추려서 여기에 정리를 해 놓습니다. 미래 보고서 20.0은 매우 다양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런 것들 담고 있고요. 20번째 발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20.0이에요. 주로 15가지 글로벌 과제, 이게 지금 물 부족, 환경오염, 그 다음에 뭐 교육 문제, 빈곤, 아동 빈곤, 그 기후변화 뭐 등등에서 15가지 글로벌 과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결점을 거기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 특히 미래지수 2035, 2035년에 미래지수가 어느 나라가 그죠? 어떻게 잘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 일반지능 AGI가 이제 곧 나오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문제도 있고요, 규제도 있어야 되고, 글로벌 관리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GI 시대에 저희는 UN의 IAIA, 그래서 UN 이하이하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UN International AI Agency입니다. 그래서 2045년까지는 AGI가 그죠, 인간에게 유익한 AGI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 UN 미래를 위한 5가지 미래 예측 요소에 대한 국제 평가가 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미래의 날 24시간 전 세계가, 우리가 3월 1일 날전 세계가 하루 종일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각 지역마다 우리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 예측을 온라인에서 주로 줌 대화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고, 2050년 로봇 시대가 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 주요 또 결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그 게리 제이콥스는 이 보고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협력의 절박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로드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AGI 등장이 곧올 것이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갈등이 있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 구축도 나오고,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제 글로벌로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물 부족, 이거 우리나라만 물이 막 팡팡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에너지 마찬가지고, 식량도 그렇고, 과학기술, 기후, 경제, 교육, 성별, 뭐 차별, 그죠? 범죄나 윤리, 인구, 도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글로벌 의사결정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역할도 강조를 하죠. 미래에는 개인 단독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AI로 한 사람이 전 세계를, 그죠? 전 세계 데이터, 뭐 네트워크를 교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협력이 아주 필요하다. 그래, AGI, 조직 범죄, 뭐 글로벌 문제, 왜 필요한가? 또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준비, 그죠? AGI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글로벌 협력 강화.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개인 책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요게 지금, 유엔 총회입니다. 9월에 유엔 총회에, 서밋 오브 더 퓨처가 개최가 됩니다. 서밋 오브 더 퓨처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즉 유엔 미래 포럼하고 미래 관련 기관 4개가 미래 서밋 오브 더 퓨처를 하고 있고, 제롬이 여기서 주요
의제들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지금 State of the Future 20.0 20번째 책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저 제롬 글렌 뭐 일로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은 책을 살 수도 있고요, 다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들은 빼서 제가 쓰는 교보에서 출판을 할 11월에 출판이 되는 세계 미래 보고서, 세계 미래 보고서에 정리가 되어서 또 나오기 때문에 11월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 TV, 이제 세계 미래 보고서 원본, 그게 미래 보고서 20.0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박영숙의 미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